네, 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이에요. 항상 모든 대회의 목표는 우승이지만 특히나 에비앙에 오면 뭔가 항상 되게 특별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 워낙에 우승 세레모니도 특별하고 그리고 뷰도 너무 좋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가장 우승을 하고 싶은 대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저번 주에 한주 동안 이제 쉬면서 컨디션은 많이 올라온 상태인 것 같고요. 다만 조금 이번 주에 날씨가 좀 춥고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도 연습 라운드 때 비를 조금 많이 맞아서 그 부분이 좀 염려되는 거 말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코스 상태는 2013년부터 이제 코스를 새로 바꾸고 난 이후부터는 올해가 최고의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린 상태나 뭐 페어웨이 상태나 모든 게다 좋은 상태이고요. 다만 좀 날씨가 다시 한번 좀 관건이 될것 같은데 코스가 또몇홀 정도 페어웨이가 바뀐 홀도 있고 그린이 조금 바뀐 홀도 있는데 오히려 그 바뀐 부분이 더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이제 좀 말이 된다고 해야 하나? 좀 사실 너무 좀 힘들게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올해 대회 조금 더 좋은 상태에서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